안녕하세요. 팔레온보험 대리 판별 진행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2월 15일자 팔레온보험 인사 불산 낙하보험과 대연성 일집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1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30086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공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피고는 공장 소유 회사입니다. 공장 소유 회사가 상고를 했지만 상고 기각돼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2016년 6월 4일 이제 피고의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이 증발해가지고 33kg의 불화수소가 기체 상태로 공기 중에 확산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원고들은 긴급히 이제 그 인근 초등학교 체육관을 대피를 했고 일부는 두통이나 메스꺼움, 호흡 곤란 등을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6월 29일까지 이들 중에 이제 원고들의 일부는 기침, 가래, 뭐 수면 장애, 뭐 소화 장애, 기관지 불편, 두통, 뭐 안구 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게 불화수소가 이제 유출된 건데 이 불화수소는 대기 중에 확산된 후에 수증기와 반응을 해서 불산 형태로 지표면에 이렇게 낙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피 반경은 소량 누출의 경우에는 낮에는 200m, 밤에는 약 500m 정도가 그 대피할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변 검사를 해봤는데 소변 검사에서는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 체내에 유입되는 이 불화수소, 그러니까 불산 이런 것들은 24시간 이내에 소변을 통해서 체에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6월 29일까지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체내에서는 다 그 배출된 상태인 거죠. 문제는 이게 이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에 시설이 환경오염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에는 인과관계 추정이 되고 그러면 사업주가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당한 개연성, 요걸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간접 사실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아 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된 오염 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가 발생으로 불만한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되는데 이때 오염 물질 등이 피해자나 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라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확산, 그러니까 피해 대피 반경의 범위가 200에서 뭐 야간 500m인데 이 밖의 범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원고들이 입증해야 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더 대법원 뭐라 하냐면 불산 노출 이외에 원고들이 나타난 공통 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영향 범위가 100에서 149m 쪽으로 예측을 하는 건 맞지만 지리적 특성이나 기후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달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지금 체육관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증상이라는 것은 이 불산 유출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도달했는지, 아까 말한 피해 범위 밖에 있음에도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원고도 입증해야 할 게 아니라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연성은 충분히 입증됐다. 그러면 사업자는 그 불화수소가 그 증상의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추정할 있는 증명할 수 있으면, 그래서 사업자 책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는 추정에 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피고 회사 측은 불화수소가 공기 중 수증기와 결합해서 불산으로 피하면 낙하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생활 장소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불산이 생활 장소에 도달했다는 점에 대해서 증명이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 거기까지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은 불산 노출 이외에 주민들의 공통 증상의 원인을 찾기가 어렵고 도달 범위는 지리적 특성이나 그다음 기후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개연성이 입증됐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